teman-teman semuanya. Perkenalkan, nama saya Yani Kim. Aku kali ini diberi kesempatan untuk menjadi salah satu MC di konten ini. Yaitu pertama ada MC laki-laki 2 dan perempuannya aku sendiri. Aku punya kesempatan untuk memperkenalkan beberapa budaya Indonesia kepada orang Korea maupun negara-negara lain. Dan salah satunya adalah memperkenalkan masakan Indonesia. Kali ini aku membawa masakan Indonesia yang sangat terkenal di Indonesia dan juga di Korea. Karena masakan ini menjadi salah satu masakan paling enak sedunia menurut CNN. Apa itu? Rendang. Aku pengen tahu gimana sih pendapat teman-teman Korea dan temanku MC ini tentang masakan Indonesia. Dan yang jelas aku juga akan memperkenalkan makanan ini kepada guest star, yaitu para idol yang akan datang setiap minggunya di acara ini. Silakan. Oh, terima kasih. Oh, visual이. 아, 근데 맛있는 냄새 나. 근데 맛 진짜 맛있는 냄새는 나. 우리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비주얼 아닌가요? 약간 진한 된장 같기도 하고. 된장, 된장 느낌. 된장 느낌이 좀 센 것 같아요. 냄새가 약간 향신료? 향이 이거 카레 맛 난 거 나는 것 같고. 그렇지, 카레 향 나. 근데 삶은 10시간 첫 안에 이렇게 한 카레 같아.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래요.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맞는데. 아니 왜 말이 끊겨요? 이게 약간 양념장 같기도 하고. 약간 안 같아요 저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름. 른당. 른당. 아 근데 궁금하네. 찔러볼까? 찔러봐야지. 잠깐만 이게 비주얼이. 이게 좀 딱딱한데요? 이게 뼈가 있는 건가? 이거 약간 뭐 북어나 이런 것처럼 생선 이렇게 말린 거 아니야? 이게 뭘로 만든 거죠? 소고기야. 잠절임이네 이거. 잠절임. 그럼 또 말이 달라지네. 근데 그 냄새 나네. 그 육포 약간 냄새. 육포 냄새가 나네. 원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상당한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쵸.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아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단면 이렇게 생겼네. 여기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네. 한. 고기야! 너무 맛있다. 맛있지? 살짝 매콤하고. 매콤해. 좋다, 매콤하네.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그게 딱 알기 쉽게 설명하면 짠 육포 같아. 짠 육포? 네. 야, 육포 냄새가 나. 아, 너무 맛있다, 근데. 근데 진짜 이건 너무 맛있다. CNN이 잘 선정했네. 약간 카레 맛 나는 육포 같아. 카레 맛? 육포? 매콤한 카레. 뒤에 매운맛 온다. 뒤에 매운맛 와. 일단 거부 반응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아. 아, 진짜요. 딱 맵짠. 코가 뚫린 느낌. 매워요. 이 양념은 뭘로 만든, 이거 카레예요? 카레는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뽁 쳐서 한 10시간 동안 진짜로 길... 어떻게? 향신료 엄청 많이 들어. 그렇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죠. 되게 밥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에요. 네. 밥 있으면 이건 밥도둑이야. 밥 없이 먹긴 아깝다. 햇반. 근데 진짜 이거 햇반 있으면 뚝딱이요, 뚝딱.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간장게장이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른당. 른당이 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또 한국에서 마라탕이 엄청 핫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마라탕 느낌이 나요. 향신료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성공은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성공은 할 것 같은데 콤비네이션을 잘해야 돼. 이것만 음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안 팔리지. 왜냐면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저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향신료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좀... 거부가 하지 않을까. 저는 괜찮았었어요. 향신료 맛도 그렇게 막 세지 않고 매콤해서 약간 덮밥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좀 찌면 한 5,000원? 소고기인데 5,000원은
왜 소고기가 원가로 하면 그렇게 5,0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이렇게 한 접시는 한 5,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만큼에서 이제 추가 접시로 그래도 한 5,000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 5,000원 이상. 이 정도 양은 못 나오고 동어리 하나만. 아, 조금 조금. 이만큼으로 5,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까지. 향신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자취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넣고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맵고 짜고 다 있으니까 전 이거 추천. 전 이거 추천. 저는 고른다면 밥 말고 면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쌀국수나 그런 면들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비빔 쌀국수처럼? 그렇지. 아. 한국인이 또 맵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 없을 때 이렇게 밥이랑 금방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번쯤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마예요. 이번엔 이걸 보고 한번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건지 일단 봐야 되니까. 고! 듣고 있어요.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왜 울어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련한데? 슬퍼. 아구찜이라고 들리지 않나? 그러니까요. 아구찜. 아구지지 이거 아니야? 아이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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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단 얘기네. 그치? 오늘 이건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어, 피가 너무 안 잡혀. 너가 들었 놈이야. 여자가 아이고 지지! 잠깐 아이고 지지! 아 내가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이고 지지! 아 오케이. 해서 끝! 끝! 저기요. 얘기해봐. 샤워하라고! 했어. 더럽다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만하라고! 샤워하라고! 5일 전 했다고! 지지라고! 지지라고! 야 5일 전... 몇 달은 숨을 쉴 수 없다고! 근데 너도 입냄새는 장난 아니야. 씻으라고! 지지라고! 말을 안 들어. 지지라고! 어디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케이. 너 내가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아 몰라? 왜 근데 데이트 장소를 이런 데로 정한 거야? 어? 너 내가 매운 거 먹으면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 알아 몰라? 두드러기 내 몸에 손대지 마! 너... 아! 너 매운 거 내 몸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구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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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찜! 아! 아구찜 왜 하는 거? 다시 연락하시오! 아니 뭐 바로 기회를 안 주니까. 아 부끄럽지. 아, 아. 기가 새빨개졌는데. 와, 와 이거. 아. 아 근데 나랑 생각이 비슷했어. 아빠, 나도 미미공주 사줘. 나도 미미공주 우리 반 다 있단 말이야. 왜 나만 안 사줘? 너 남자잖아. 아니야 나는 아들 그래도 아들 나 그래도 미미공주 아들 아빠 나 그래도 미미공주가 좋아. 나 학습지도 잘하고 일기도 잘 쓸게. 머리는 왜 이렇게 길렀어? 락 할 거야? 아 나 밴드가 좋아. 갑자기? 아 근데 미미공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도 사달라고. 나 그럼 양치 안 하고 잘 거야. 아 너무 좋아. 사줄게 사줄게 미미공주 사줄게. 와 어 미미공주 깜짝 놀랐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맛집이라며. 여기 맛집이라며 4시간 동안 국토대장정하면서 왔잖아. 왜 하필 이건 거야? 왜? 나 해산물 못 먹는 거 알잖아. 야, 이 징그러운 것들을 왜 나보고 먹으래? 아구찜! 아구찜 못 먹는다고! 생선까지 발리기 너무 귀찮다고.
곱창도 잘 먹잖아. 곱창은 재료야. 곱창은 고기야. 해산물 못 먹는다고. 몰라. 고기 먹으라니까. 요 정도로 와.